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한 말을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속이 막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시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귀신 이야기 하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듣는 이야기, 또 그런 것은 뭐 부유하게 잘 되는 것, 그런 거지만 귀신 이야기는 제대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영화 같은데, 또 뭐 요즘 TV 보니까 그 뭐 다른 공영 방송이 아니고 케이블 TV 보니까 아예 귀신을 대놓고 얘기하더니만 그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을 딱 보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냥 떠나가요, 우리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굉장히 무섭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느냐면, 갑자기 준비했습니다. 원래 성경 본문을 다른 걸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예배 10분 전에 확 메시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저에게 제 마음속에 아픔이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아주 좋은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등록을 하지 않고 나중에 등록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암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도 하지 않고 이게 오자마자 제가 암 환자가 되면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참 이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병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 그걸 물어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맞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정말 힘들고 병들었을 때 오히려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또 복음 가진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이죠. 괜찮다고 등록하시라고. 그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술하셨습니다. 수술하시고 제가 애 같아서 산모도 그렇고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기도를 하고 어젯밤부터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암을 만났을까? 물론 뭐 암이라는 것은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또 개인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신경이라든지 몸 관리를 못해서 오는 병도 있고요. 그리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죄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또 뭐 체질적으로도 암을 잘 걸리는 체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온형적인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도 영적인 거고요. 또 죄로부터 오는 것도 영적인 거고요. 자기 질병으로부터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이분은 왜 그럴까 하는데 주님이 제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아, 이 가정에는 우상숭배를 많이 했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들었죠. 집사님, 혹시 가정에 어떤 내력 좀 알려달라 했더니 우리 가정에 부군이 집에 어머니도 주지스님이시고 그리고 그 부군의 남편도 여동생도 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영적 싸움 많이 하셨겠군요. 예, 목사님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 우상숭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증거를 해드려야 되겠다. 또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영적 싸움이 치열한 집안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이 악한 영, 제가 오늘은 아예 귀신이라 하죠. 왜 오늘 귀신이라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요즘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같은 데는 귀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귀신파 이단 아니냐. 귀신 그런 절대 듣지, 아예 설교도 하지 않고 설교하는 걸 꺼려하고 또 말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귀신 이야기를 한번 원없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이유. 귀신이 왜 잘 나가지 않는가. 그럼 이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용은 마귀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악한 악령들이죠.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 같이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어떻게 해요?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 귀신들, 악령들도 저와 함께 땅에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따라하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나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내 쫓긴 것들은 주로 악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사단 왕, 즉 용과 함께 쫓긴 받는, 하늘에서 쫓긴 받는 것들은 귀신이라 그러죠. 악령과 귀신도 같은 뜻이지만 또 사실 또 달라요. 악령은 지금 스스로 쫓겨요. 타락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쫓겨난 것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해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 말만 듣는다. 그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 뭐냐? 사도행전 8장 7절 보시면 아주 착하게 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 이게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인간의 영혼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직관에, 인간의 양심에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게 주동하고 조종하고, 또 우리가 뭘 옳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막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 자, 다시 볼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각종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각종 질병을 가져다 준다. 물론 병이라는 것은 내가 아야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다 부러질 수도 있고 있지만, 또 질병이 있네. 질병이 다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국가대표 운동선수가요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요. 아니 대한민국을 이렇게 월드컵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렇게 유명했던 그 선수가, 여러분 축구선수 요즘요 레슨비 1시간 레슨 하는데 300만 원 받는데요. 와, 1시간 10시간이면 3천만 원이네. 국가대표에게 레슨 받는데 1시간 해주는데 3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너무 놀랍죠. 그럼 국가대표 선수로 월드컵에서 골인까지 넣은 선수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부모가 투자하고 본인은 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운동선수면 얼마나 건강했어요. 날마다 뛰는데, 그런데 암이 팍 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올림픽 유도 선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나이가 저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죽어요. 날마다 운동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질병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많은 질병을 또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놈이 나가야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대 볼게요.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정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38절 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마귀는 사람을 누릅니다. 꽉 눌러요.
그러니까 악몽에 시달리고요. 저는 어릴 때 악몽에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가위 눌림에. 교회 다니는데 믿는 집인데도 참 악몽이 많이 시달리고 집안에 다 우한 치료가 찾아오고 아니 교회 다니는데도 우리 집은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 이암으로만 계속 파고들어요. 그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집안의 가장 그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막 당연히 고통당하는 것이고 마귀가 인간을 막 누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른다. 그럼 정신적으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힘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열심히 일하는지 말고 뭐 하려고 그래요.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런 귀신이. 사도행전 10장, 또 고린도서 보면은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귀신에게 절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시면 1절 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예수께 이 시비를 건 악한 놈 있죠.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도 시비를 걸어요. 사실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탁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뭐래요? 먹는 거, 돈.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먹는 거 경제 뛰어내려라. 그 명예심. 마지막에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 다 보여주면서 다 넣어줄게.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것 마지막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면 사라져버릴 것 다 받으면 무엇합니까? 이 땅의 것 다 받으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게 절하라. 다 줄게.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제사상에 놓고 절하고 뭐 죽은 자 앞에 절하고 뭐 신들 앞에 절하잖아요. 고기만 숙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손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목숨을 걸고 주기철 목사님 살리고 싶어가지고 일본의 그 경찰청장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이 주기철 목사님 살리고 싶어서 사모님 할머니 오라 그래서 그냥 머리만 지나가다가 택시 타고 택시비 줄 테니까 지나가다가 저 골목 끝에다가 조그만 골목 끝에 신사를 조그만 갖다 놓겠다. 지나가다가 차 문 조금만 내려주면 우리 기사가 내리면 그냥 머리만 갖다 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런 걸로 인정하고 살려줄게. 그래서 사모님 남편 데리고 가십시오. 그 말 듣고 여러분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모시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머리만 간단하게 숙이면 될 일을 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머리만 간단하게 숙이면 고통이 없을 텐데 왜 하지 않아요? 절이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굴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걸 수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싸워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놈이요 각종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사람을 막 누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문화를 타고 들어가지고 세상 풍속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3, 4대까지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3, 4대까지 계속 집안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집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안에 한 사람이 자살했다. 자살이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악한 영이 그냥 또아리를 들고 있겠습니까? 뱀 같으면 또아리를 들고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 안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풍속 세상 것입니다. 마지막은 죽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막 누르고 또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래서 죽으면 지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놈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 중요하지. 언제 들어오냐면 이놈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불종할 때 우리가 그에게 머리를 숙일 때 들어온다 그러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절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한번 따라할까요? 언제 들어오느냐? 따라합시다. 언제 들어오느냐? 첫째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니까 이놈이 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몰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 한번 2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유를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줬는데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가 되게 하셨는데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왜? 세상 풍속. 또 내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첫째는 받아들이는 거죠. 제사도 받아들이고 음란한 것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게임. 게임도 받아들이고 도박도 내가 받아들이고 남 탓할 게 아니에요. 귀신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놈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이놈이 쑥 들어와가지고 나를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죠. 안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질 때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십계명 어기는 것. 이런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께 불효해요. 남을 미워해, 살인해요. 남을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달려들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요. 탐심으로 가득 차요. 십계명 어기면 죄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두려움도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주셨고 예수께서 모든 사망의 법 해결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해요?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때에 죄를 지을 때 이놈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게 들어와요. 그 언제 나가느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그거죠. 이게 언제 나가느냐? 나가야 되잖아요. 이 악한 영, 이 귀신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드는데 이거 언제 나가냐는 거예요. 나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나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 성경공부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성경공부할 때 아이들 거기에 특히 철학과 그 안경 딱 끼고 수염 몇 개만 딱 나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가거든요. 월요일 날 아침 그 식사하고 난 뒤에 8시부터 우리 8시 40분까지 성경공부를 한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기숙사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기숙사가 좀 크죠, 식당이. 그 가해를 맹글 뱅글뱅글 도는 애가 있어요. 이러고. 귀신들 눈에 보여요. 뱅 돌아다녀요. 머리는 좋아요, 서울대생인데. 경상도 북도 아이였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보기는 아주 서울대학교 똑똑해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가는 것은 공부 많이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돈 많이 있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나가면 회개해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나가고 두 번째로는 주종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관계를 끊어야 나가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되잖아요. 진 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무를. 진 것을 내가 이겨야 이놈이 나가죠. 내가 그놈에게 주종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허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종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예, 귀신들인 사람도 우리 교회에 많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장악된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 그리고 또 정신병도 있습니다. 정신병도 있지만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또 뭐 강하게 들린 사람 중간 뭐 연약한 게 있지만 웬만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안수하면 나가요. 나가는데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나가요. 그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그의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일 때 예, 안 나간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요? 주종관계를 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 뭐 죄도 죄지만 현재의 죄 가운데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불법적인 것 이놈이 불법으로 쑥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적이잖아요. 불법으로 쑥 들어오는 것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나가요 즉시.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들은 게 합법적으로 그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용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 합법이 이 계약관계, 주종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한은 이게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깨어져야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아까 보이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 7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걸 통달한 영적 삶에 승리하는 영적인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빌립보 교회에 말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게 마음과 생각을 타고 쑥 들어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도,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도 자기가 어쩔 수 없어.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쑥 들어가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놈이 들어오면요, 막 나타나 여러 가지가. 심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요, 그런 막 가해들림 당하기도 하고, 심한 사람들은 환청이 들려, 귀에 들리기도 하고, 눈에 또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 집에 한 명 있으면 진짜 집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장 이놈이 연약한 곳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연약한 곳을 파고든다. 그 집안에 출애굽 20장 4절 5절 3, 4세까지 망하리라. 그 집안에 음란한 사람들 집안에 보면요, 그 애 보면 틀림없이 음란해. 파고들어. 쭉 차고 들어가. 어떤 사람 도박하잖아요. 그 집 보면 분명히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 굉장히 아버지가 폭력적이다. 난 절대 나는 폭력 안 써야지. 근데 결혼하면 자기도 꼭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집에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난다. 이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죽은 조상이 나타났다니 신령하다고 얘기 들으면서 아닌데,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들이 틈 못해요. 꿈속에도 틈 못해요. 꿈속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속에서 어릴 때 제가 가인들을 많이 당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가정이에요. 이놈에게 눌리는 거였어요. 또 잘 보이던 이 건강한 눈이 여러분 갑자기 확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데 뭐 노안이 아니고, 제가 제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세히 멀리 보면 1.5, 2.0까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앞에 게 잘 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설계해서 내가 이게 뭐야, 악한 영이 잡혔나? 그게 아니고 노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안. 그게 아니라 멀쩡한 눈이 갑자기 싹,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눈으로 확 들어가기도 하고요. 특히 남자들은 가장 먼저 남자들에게, 여자들보다는 여자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귀로 싹 다 귀로. 그래서 한번 들은 건 또 치지 않습니다. 언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임신했을 때, 여보 나 신금 먹고 싶어요. 나 바빠 싫어요. 아, 너 뭐 먹고 싶어요. 싫다니까. 이 싫다는 것이요, 결혼하면 애 낳고 애가 20살 되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는데도 싫다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옛날에 싫다 했잖아요.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들은 어디로 주로 들어가냐면 눈이요, 눈. 눈으로 음력이 들어가고 눈으로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팍 뜨고 다니면서 자상하게 잘 보고, 결혼하면 눈을 다 감고 다녀야 돼요. 오직 아내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아멘하고, 장가 간 사람도 아멘도 안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람을.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눈 다 감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우리 교회도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딱 눈을 보고 앞에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눈을 못 봐. 음란한 사람들은 절대 눈을 못 봐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하기는 못 본다니까요. 눈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귀가 약해. 들으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여자 치마만 보면 성령이 올라와가지고, 막 죄짓고. 그러니까 나는 딸들이 이게 밤에 늦게 다니지 마라. 세상 사람이, 아빠, 우리 예수님 사람하고 다르다 하면은, 아이고, 아빠는 너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 정말 말 안 됐습니다. 아빠, 믿음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고 세상을 모른다 생각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술만 먹으면 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작게는 악한 영역에 장악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귀신 얘기한다 그랬죠. 귀신, 저도 귀신, 여러분 싫어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 역사입니다. 악한 영역,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따라하겠습니다. 마귀 역사. 귀신 역사입니다. 맨날 며칠 잠이 오지 않아. 그래서 수면제 없으면 잠이 안 온대. 목사님 왜 그럴까요? 말하기 참 곤란해요. 당신은 악한 영이 장악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러면 악한 영이라면 딱 알아도 내가 귀신 들었다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네 하니까 교회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그걸 못 쫓아내고 내가 귀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나도 무식해 네 했다가 그냥 내가 귀신 들었다니요? 귀신 들었다니요? 그래서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귀신 들었죠. 그걸 이왕 나갈 거지 크게 얘기할 걸 당신은 귀신 들었어요 할 걸 그랬어요. 아 지금 얘기한 게 속이 후련하네 그냥.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은 귀신 들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지금 싸우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당신은 귀신 들었습니다. 인정은 하면 이게 나가요. 술 먹어서 나 당신 술 쪘어요. 나 술 안 먹었어요. 술 안 쪘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 술 좀 먹었어요. 아 지금 몸이 가는지 아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히 가는 거예요. 이 귀신들인 사람은요 나 안 쳤다는 거예요. 나 안 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은 살아요. 나는 아니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분노가 확 일어나요. 그 남의 집 보면 잘 사는 집 보면 불 지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큰 옆, 한 100억짜리 집 살라다가 안 사기로 작정했습니다. 예. 제가 이 뒤에 산 있죠. 우리 교회 뒤에 산 너무 얼마나 예뻐요. 겨울에 우리 교회 뒤에 눈이 와봐요. 멀리서 보면 너무나 예쁩니다. 제가 이 동산이 돈으로 사면 아무래도 거의 한 300억 넘을 겁니다. 300-400억 되겠죠. 제가 이거 제 거라 그랬거든요. 제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냥 공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우리 게 새신자가 집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한 집안이거든요. 그 아들에게 말해요. 아들아, 예? 저랑 친하거든요. 그 CTS 그분이 이제 옛날에 PD셨거든요. CTS 라디오조에 PD셨는데 제가 이제 제 기도합니다. 진행자, 제가 진행하고 그분 PD셨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아버지, 목사님 돈 없어요? 아니야, 목사님 부자야. 왜요? 교회 뒤에 동산 있잖아. 공원이 목사님 거래. 공짜로 다니라 그러셨어,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가자 했더니 그 아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아버지 자녀로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남의 집 부잣집만 보면 불 지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급 차만 보면 그냥 벽돌로 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고급 차 안 살 거예요. 예,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차가 딱 지나가잖아요. 자기 차를 싹 앞질러 가잖아요. 그 꼴을 못 봐. 반드시 따르냐고 해봐라. 쫓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앞을 싹 지나, 앞에 딱 쓰면 그렇게 기분이 통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그 속에 분노들이 확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이요. 아이고, 저한테, 여러분, 제가 욕을 요즘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욕을 참. 아니, 제가 공산주의 싫다는데 왜 욕을 해요? 5.18이나 세월호나 다시 한 머리가 좀 미직한 게 있다. 그 왜 욕을 해요? 서로 얘기를 하면 될 일을 욕을 하고, 동성애가 성경님 죄라 그런다. 맞습니까? 근데 왜 욕을 해요? 욕을 하고, 욕도요. 녹음한 게 수십 개 있어요. 욕을 아주 그냥 찰지게 욕을 해요. 찰지게. 욕도 야물딱스럽게 욕을 해요. 저는 그럴 힘으로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악한 영에 귀신에 장악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중독돼 있어. 어디다가? 마약에 딱 중독돼 있어. 마약아. 저 여러분들은 마약 냄새도 싫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약 먹는 사람끼리 딱 알아요. 마약인 사람 이제 교회 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알아도 알아요. 어떻게 통해. 알아. 귀신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그래요.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무속인 찾아가면은 이거 알아맞추잖아요. 깜짝 놀래. 알아맞춘다고. 당연히 알아맞추죠. 과거 것은. 왜요? 제가 한번 무속인 전도하러 갔더니
제가 딱 들어가니까 딱 앉으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신강이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친구 전사 두 명이 깜짝 놀랐죠. 거짓말하고 흉내냈거든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들어가가지고 우리 좀 왔습니다. 전보를 왔습니다. 했더니 아니 예수님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했더라고요. 예, 저는 신학생 전도사입니다. 좀 더 궁금하고 좀 알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래 거짓말하고 실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십자가가 뒤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밤에 꿈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아침에 약수터에 갔다가 물을 떠가지고 꿈에 약수터에 물을 뜨고 오는데 집 앞에 문 앞에 2층이 집이었거든요. 2층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큰 집이었는데 그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자기 보살집이죠. 그 다음에 기대 꽂아놓고 문 앞에 딱 그 대문 앞에 이 십자가가 세 개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 강한 아주 믿음이 기독교 중에 뜨거운 사람이 오겠다 싶었대요. 제가 뜨거운 사람입니다. 제 뼈는 다 뜨겁게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십자가가 야무지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젊은 전사님들 보고 크리스찬인지 알았습니다. 뒤에 따라옵니다.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은 그 과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맞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딱 들어오면 뒤에 관을 메고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죠, 그림. 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큰 귀신 들인 사람은 작은 귀신 들인 사람에게 정보를, 귀신도 정보를 교환해요. 이해되시죠?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맞히죠. 우리는요, 미래를 알아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십니다.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최고의 복은 믿음인 것입니다. 미래를 알 필요 없어요. 우리 미래는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아 교회를 다녀도 아 자기 손님 중에 거의 30% 정도가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속인들을 지금 한 200몇 명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손님들 중에 30% 육박하는 사람들이 30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열 한 35%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 특히 중독되는 사람들이 마약 아니면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끊으려고 손이 금단해야도 안 끊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게임 그거요. 그 게임하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마약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마음과 생각이 싹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가지고 2, 3, 4 계속적인 사단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거의 막 귀신이 절반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언제 나가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 후회 말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종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탄아 나는 너와 상관없다.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를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이는 우리 몸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 여러분들 만약에 마약을 한다. 들켰다. 우린 싫어. 내 몸이 우리는 영적으로 거부해. 싫어. 따라가겠습니다. 싫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우리는 도박을요. 우린 싫어. 자체가 싫어해요. 제가 저는 언제 그 하투를 배웠느냐면, 제가, 31년까지 그 하투에 대한 순교를 지켰는데, 아, 장가를 갔더니, 우리 집안이, 장모님이 하투를 잘 치시더라고. 사모님이. 우리 홍정 전사님이. 근데 하투 좀 가르쳐 달라. 늦게 탄 장작이 더 잘 탄다고. 그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계속 잠도 깨가지고 하투 치자고. 미나토, 하투 치는 거야. 그 장모님도 뭐 사위 목사가 하투 시절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저희 장모님은 하투의 광이셨거든요. 천년 시절에 그 유명한 김의한 합동측의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그분 밑에 처녀 집사였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근데 딱 맨 앞자리에 성가대 딱 있잖아요. 맨 앞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린 처녀 집사예요. 처녀 집사.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밤새 하도를 치고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밤새도록 쳤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꿈속에 오광이 탁 터져요, 오광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광이야! 하고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뭐야? 성가대석이 뭐야? 그때 이후에요. 내가 절대로 하도 안 취하지. 그리고 하토하고 수절한 거예요. 절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사이 목사를 만난 거예요. 사이 목사가 장모님 하토 치십시다. 하토. 그래 하토. 제가 미나토에 근 한 석 달 동안 아주 그냥 제가 빠졌죠. 장악돼가지고.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기도가 안 되어져. 눈 감으면 미나토가 팍 그림이 왔다 갔다 왔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행전이가 우리 부인이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처전이가 나올 거야. 우리 장모님 나올 거야. 난 이걸 해야지. 뭐가 해야지. 꿈속에서 히히히 웃다가 눈 뜨고 보면 내가 웃고 있고. 제가 아, 큰일 나겠네 싶어가지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영적싸움에 이겼습니다. 이제 아직 잊어먹었어요. 다시 또 배워야 돼. 배우려면.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아,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따라합니다.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회개가 돼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허용하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종이 돼버린 거예요. 진자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로 떠나갈 치유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목적이요. 자신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종으로 삼는데 무엇을 이용해요? 우리 몸을 이용해요. 몸을. 이놈이. 몸을 이용해가지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몸이? 하나님이 벌 주잖아요. 그 자기는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는 상 받고 자기는 싹 피하고 우리는 죄 짓고 우리는요. 우리 몸을 통해서 죄 짓고 우리는 우리가 징벌 당하고 지옥 떨어지는 것이죠. 마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게 점치를 간다. 조금은 괜찮겠지. 여러분 이미 점치기 전에 이 생각이 믿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미래를 알 우리 미래가 알 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데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이 교회도 숫자가 보세요. 5, 2, 3, 2, 3, 2, 8, 9, 10 이렇게 나가요. 1, 2, 3, 4, 5, 6, 7, 8, 9, 10 나가요. 너무 어렵나? 9, 8, 7, 6, 5, 7, 8, 9, 10, 11, 12, 12, 2, 3, 4, 2 이렇게 해요. 아랍의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나가요. 사모님이랑 이번 주 중에 어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외국인들이 아 장모님 생신이셔가지고 엊그저께 장모님하고 그리고 또 사모님이랑 식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외국인이 막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했습니다. 사나카나 미카나바가나카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장난치지 말라고. 맨날 카나카나 스카다마카. 그러니까 옆에 러시아인들이 자꾸 쳐다보더라고. 세상에 저런 언어가 있나? 보길래 여자도 이쁘더라고요. 내가 보고 아나카나카 스카다마카나. 그랬더니 몰라. 그 말 제 말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재미로. 순서는 1, 2, 3, 4, 5, 6, 7, 8, 9, 10을 저는 그렇게 캐나카나카나카 생각나는 한 거예요. 번호는 1, 2, 3, 4, 5, 6, 7, 8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1, 2 계단을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10이 있다면 10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성실하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 10까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1, 2, 3, 4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탁 오자마자 어디요? 앞에 10이 되고 싶은 거야. 교회도요. 이게 딱 있으면 제가 목표를 해보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확실히 장로님, 권사님 보면 신앙생활 오랫동안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께 엎드리고 그 세월 속에 만들어진 분들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겸손해요.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고 더 만나면 이렇게 통해요. 영적으로. 근데
툭 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갑자기 1, 2, 3, 4가 싫어. 갑자기 9, 10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럼 그걸 차근차근 밟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싫어. 그 하는 택한게 9, 10을 딱 타고 가려는 게 뭐냐면 꼭 목사를 물고 늘어져. 사모님. 그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성도님들은 잘 사귀십시오.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귀십시오. 난 성도들은 싫어. 사람들은 싫어. 나는 목사님 좋아해. 목사님이라. 저는 거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설교만 하고 말씀 전하고 다 사랑해. 이 되십니까? 그 욕심이 딱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니까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를 사단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가기는 어려워. 하다못해 죄송한 말표현이 이상하지만 국가 공무원들 보십시오. 하라시면 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많은 그 받아야 할 고통, 아픔, 그 기술을 습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면서 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갑자기.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악한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마음과 생각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라면 점치를 왜 가겠어요? 그 많은 그 관계 속에 내 실력을 쌓고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고 그걸 쌓아가야 되는데 이거 없어. 그래서 바로 그냥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게 귀신 역사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10년 동안 제발 하지 말라 말 안 들어. 그 사람이 버릇이 뭐냐면 꼭 로또를 사요. 로또를 사가지고 항상 그걸 비교해. 로또 사는 게 그 탁 로또. 그래서는 그냥 만만 안 하죠. 항상 설교니 강당에서 뭐라고요? 성실하라고. 맞습니까? 욕심 버리고 성실하라. 일해라. 일은 안 해. 부인이 돈 벌어. 자기 일하기 싫어. 로또. 또 부인에게 돈 타가지고. 그래요. 로또. 여러분 게으름도 귀신 역사야. 따라합시다. 게으름이 떠나갈 지어다. 게을러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 안 해. 부모님 이제 허리가 휘어져가지고 해도 그 부모 돈 타려고 그래. 그 귀신 역사예요. 마음과 생각이 병든 거예요. 악한 영향이 장악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참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실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1, 2, 3, 4, 5, 6, 7, 8, 90이 아니야. 1에서 90 되고 싶은 거야. 그냥 돈도 90으로 하고 싶고 사랑도 90으로 받고 싶고. 왜? 그럼 1, 2, 3, 4, 5, 6, 7 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왜 불신자들이 그 지옥 가는지 알아요? 그런 거 없이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십니까? 1, 2, 3, 4, 5, 6, 7, 8, 9, 10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갑자기 이래 십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살려고. 우리는 이 땅에 쉽게 살려고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신주단지 모셔들고 십장생 거북이 문양 거북이가 좋은 게 거북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북이를 숭배하잖아. 십장생 그림 그리고 왜죠? 거북이가 용왕님을 섬기자. 용왕님에게 복받자. 용왕님의 진주 받고. 용왕님. 우리는 용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질병이 와요. 난 참 특이해.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는데 왜 질병이 와요? 질병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첫째, 과거에 우상 숭배의 전력이 있을 때. 과거에 큰 죄 가운데 죄 묶여 있었을 때. 두 번째로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있는데 두 개 다, 아니 두 개 다 하면 더 큰 문제겠죠. 두 개 중 한 개든.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이상의 병들, 질병이 오는 사람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우상숭배 가정이나 우상숭배 한 사람들. 또 질병이 왜? 우상숭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으로 타고 오는 이 사랑에 대한 노예. 1, 2, 3, 4, 5, 6, 7로 가야 되는데 그냥 1에서 10을 그냥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 교회 목회하면 진짜 힘들어.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1, 2, 3, 4, 5, 6, 7, 8, 9, 10으로 못 올라오니까 남들처럼 성실하게 하면 누구나 사랑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거든. 그 택한 방법이 뭐냐? 눈에 보인다. 들린다. 아, 우리 교회 나간 사람이 그래요. 갑자기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10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를 보이니까 감사하죠. 목사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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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라. 그걸 또 영향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옛날 교회 목사님이요. 목사님 구렁이가 설교 강단에 예배 중에 있는데 구렁이 두 마리가 쏴악 덮쳐가지고 그 목사님을 확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뭐지요? 그거요? 개꿈입니다 했더니 그 나가버렸어. 저 무엇을 말합니까? 근데 그분이요 굉장히 권사님이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에 숭성한 분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긴 권사님 어린이신데도 신앙이 왜? 하나 우리 교회 오면은 다 순서가 있거든요. 정말 교회 어려울 때 피눈물 나면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가슴을 태우며 교회가 어려울 때는 참 목사님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이 바닥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쌓이고 충성하고 봉사. 눈에 교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교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안에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거예요. 1, 2, 3, 4, 5, 6, 9, 10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바로 10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참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막 좋으니까 여기 많은 사람 몰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다 똑같아. 그런 사람 특징 딱 들어오면 졸아요. 이 말씀만 들어가면 살잖아요. 우리 권사님 보셨지, 그죠? 집사님 보셨지요? 집사님 보셨지, 그죠? 특징! 그렇게 악한 영이 장악된 사람 특징 오면 다 졸아요. 그리고 설계만 딱 끝나면 딱 눈 떠요. 귀신 같아요. 귀신 같아요. 제가요 어릴 때 갔던 교회 오래된 교회입니다. 허했습니다. 허해요.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시면 이정희 선생님 제가 가지고 전부 염색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허해. 정말 이제 어릴 때 교회 처음 일시에 목사님 설교하시면 일시에 머리가 툭 꺾입니다. 그렇게 다 설교 마치면 탁 뜹니다. 찬양하면 또 딱딱 찬양은 잘합니다. 나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영적인 것을 깨닫고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귀신이 완전 장악되어 있구나. 완전히. 다 질병이 장악되어 있어요. 질병이. 왜? 과거에 재해계 안 됐을 때. 과거에 회개해도 주님 나 잘못했어요. 그런 후회지. 회개는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이루를 받을 것이다. 죄 졌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요. 옛날에 성폭행 당한 거. 그때 이가 푸득푸득 갈려. 근데 그 놈이 교회 들어왔어. 나이가 5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모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죽을 때까지 온수. 이제 가까운 이곳에, 교회에 그 요양원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부인이라는 교회를 다니십니다. 요양을 하시는데, 그분이 참 그 유명한 대치동의 그 스타 강사였는데, 나이가 드시고, 이제 그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몇 분 계시는데, 할머니, 앞에만 가면 춤을 탁! 뱉는데, 그럼 닦고 할머니, 어머니, 그러면, 아, 원장님 죄송해요. 그래. 그때 아침에 문안할 때,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탁! 춤 뱉는데요. 빵을 팍! 때린대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뭐로 보였냐면, 옛날에 남편에게 보여요, 남편에게. 남편에게. 남편. 남편이 결혼 초에, 신혼 초에, 착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 안 듣고,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남편. 그 남편이 언제 돌아가시냐? 50년에 돌아가, 50년 전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까 그분의 치매가 치매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 치매가 그러잖아요. 지옥 끌고 가는 마귀 작전이란 말이에요. 치매가. 그러니까 불치병 막 분노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면 그 반드시 질병이 와요. 불치병이 오고 어떤 사람들은 틱틱틱 장애지 있어요. 근데 연구에 결과 보면 그런 사람 보면 특히 불효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교회를 다니도 틱 장애자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게으름이 와요.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씩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씩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가 허용된 거 있으면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몸이 반응하면 꺾어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 잘 나가자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귀신이 잘 나가자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놈에게 진 거야. 딱 졌어. 이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 일곱 개 보십시오. 동일한 모두가 틀리게 나오지만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겨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재와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속에 있는 마음과 귀신 역사와 싸워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있는 그 악한 생각과 싸워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게 악한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이깁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아멘. 아까 전사님이 찬양하는데 평소 때보다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찬양이. 우리 388장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